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자 양육과 연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 부류에서 사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주님을 그저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에서의 제자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좀더 주님께 온전히 들여진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로 통칭하게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 말에 거하면 내참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에서의 성장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계속 빚어져 가는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로서 우리는 그의 가지로서 함께 깊이 연합이 되었고, 함께 연합이 굳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는 원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한쪽으로는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고, 또 병든자를 찾아가셨고, 또 소외당하고, 또 억눌리고, 또 어렵고, 또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심히 그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어, 직접 그 영혼을 상담해 주시고,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셔서 사마리아 수가생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멀리 이제 에, 이 물가에서 방화하는 이 병든자를 찾아가셨고, 어, 주님은 이렇게 이 땅을 계시는 동안에 영혼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육관에 치료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이제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같은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같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고, 그 영혼이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방을 하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같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아울러서 주님은 우리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바울은 갈라아스 5장 22절 이하에서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인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맺어지기를 원하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같은 성품들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탐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을 흉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 토마스 아켄퍼스가 글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본보하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고 훌륭한 기독교 고전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주님의 사역을 그저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의 송품을 담는 것은 그저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해 가시는 삶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역사가 되시고 주관대가 되셔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이런 성품이 맺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표적인 성품을 생각해 보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면서 많은 성품을 소유하고 있고 성품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얘기한다면 주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창조자이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셨지만,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비우셨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총기를 얻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의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적인 막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온유하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이것을 절제하신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6, 7절 마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해서 "그분은 위협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채찍질한 로마 군인들과 그들을 향해서 나중에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를 다시 대하겠노라고, 이제 부활 이후에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위협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겸손하게 자기의 능력을 철제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의 이처럼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같은 주님의 예, 온유와 겸손은 일찍이 주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 속에서도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과 3절 이하에 보면 그곳에 이 모세가 이제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마도 오늘로 말한다면 아프리카계통의 흑인 여인을 취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취한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거나 모세한 것에 대해서 왜 불신자와 이렇게 결혼을 했는가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때 그는 분명하게 이 여인은 비록 그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결국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가 이렇게 구스여인을 안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 모세의 연장자인 미리암과 그 아론 형 아론의 비난과 도전에 직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 미리암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미리암이 먼저 선동이 되어서 이제 아론과 더불어서 동생인 이 모세를 공격하고 그 영적인 권위를 대적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왜그 문제 중요한 문제 있어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거나 왜 스스로 혼자 결정했느냐고 비판하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만 말씀하시냐고 그 문제를 따지고 권위 문제를 도전했을 때성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묘사가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주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계속해서 빚어 가셨습니다. 모세야말로 구약의 사람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주님을 가까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한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그의 온유한 성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주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고 자기의 권리와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권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정면으로 싸우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기꺼이 주님의 거룩한 손안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친히 미리함을 다루시고 미리함을 징계하시고 그 문제를 다루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목회 사역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겸손의 신뢰를 보면서 부끄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존귀함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더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리고 더 힘들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의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온유함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 삶에서 이런 주님의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또 주님은 열매를 맺되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저, 그저 조그만 열매가 어쩌다가 조금씩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할 때 포도나무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목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쓸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용으로 사람들에게 거리에 가로수용으로 심을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기대하는 바가 딱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열매. 참스러운 포도 맛있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하에서 우리가 선한 열심에 에, 열심 내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오늘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마도 영안실과 그리고 중환자실 중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저 마음대로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세상 끝에 이제 마지막이 끝나면서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 인생을 살아보니 별볼일 없더라. 세상이 정말 죄악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라도 천국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젊은 시절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앞으로 살 기회가 많은 시절에 구원했겠습니까? 그것은 저혈아이금 열매를 맺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서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가 분노와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죄악들과 모든 것이 사단을 닮아서 사단의 화신으로서 사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 모든 사단을 닮아서 사단의 악의와 악행과 모든 불의를 열매 맺는 사단의 사자로서 사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을 주님의 놀랍도록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조금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많이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저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께 인도함을 받을 때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때 주님은 우리 삶에서 사역의 열매가 또 이런 성품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젊을 때부터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가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그저 구원받은 사람이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주님께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에 걸맞는 삶이 필요하고 또그 나라에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의 환란과 시련과 고통과 여러 많은 삶들을 통해서 우라이금 더더욱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빚어가는 것은 단 하루 이틀에 혹은 5년, 10년 사이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단에 쪼들어 있었고 죄악에 길들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더딥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한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혹은 주님을 섬겨하고 주님을 배워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여기에 아름다운 이제 종 바울의 신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겸손과 주를 섬긴 것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이 사용하신 놀라운 주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많은 학자들이 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날, 오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그는 당시의 교육 정도를 봤을 때 중국 사람들 만나서 중국어로 말하고 논할 줄 아는 공자와 맹자를 논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며 자기 의견을 밝힐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모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춘 그런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당시에 가말레의 문화상에서 이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라비가 있다면 가말리엘과 힐렐입니다. 그런데 이그 가말리엘은 가장 존경을 받는 힐렐의 제자이고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토라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주님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해 보면 자기가 세상에 가졌던 배경과 그 세상에서 가졌던 그 문명과 세상에 가졌던 모든 지식은 정말 배설물처럼 별 볼일 없는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의 믿음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놀랍도록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까? 사도니 16장에 보면 결국 이제 빌립보 감옥의 간수부터 시작을 해서 루디아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원망과 불평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울과 신라가 한밤중쯤이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황당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역사를 감사했습니다. 그가 밤중쯤 되면서 주님을 찬송할 때 주변의 제수가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로 나가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의 간증을 들으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빌리포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역사와 섬김과 봉사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빌리포스 2장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녀 하나님의 겸손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빌리포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아, 이제 그들이 서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유독, 유, 어, 유여와 그곳에 있는 두 자매가 아, 있었지만, 이, 이두 자매의 그 특별한 싸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한 마음이 돼 서로가 섬길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무슨 모임이나, 어떤 권면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역기고 아, 서로를 낫게 여기며 겸손히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게 천한 곳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그래서 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은 놀랍습니다.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 각기 다른 인격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그리고 성령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통역과 겸손의 본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사도바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여러분 빌립보 교 성도를 향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사역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과 봉사 후에 나는 내가 섬긴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큰 것으로 간주하기보다 관제로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붙는 아주 미약한 잔이라고 합니다. 그는 큰이 전반적으로 동물 제사에 있어서 아주 마지막 마무리하는 하잘 것 없는 관제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겸손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종 바울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의 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각 지역교회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주님의 본을 본받고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종들의 겸손을 본받을 수가 있다면 나의 사역을 가장 큰고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으로 상대방의 사역을 존중할 수 있다면 오늘날 지역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질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서로에 있는 은사들을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까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동역할 때마다 서로가 성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치가 되셔서 사랑으로 새 인결 가진 하나님이지만 사랑으로 한분 하나님이시고 설 아름다운 동역의 본을 보이신 분,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간에 겸손과 은혜로 동역된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을 양육하는에 있어서, 있어서나, 그룹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나, 그리고 한 교회에 있어서나 서로가 사랑과 연합으로 동역하는 곳에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관계 속에서. 주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속에서도 서로간에 아름다운 동역과 연합이 있고, 서로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그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목과 다툼이 있을 때이 땅에서 지옥의 그림자를 맛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룹이나 소 그룹이나 학생부나 청년부나 기혼, 장년부 모임에 있어서나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으로.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겸손으로 띠띠우졌을 때 그곳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드러나기 쉬우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때 그리고 교만함으로 드러날 때이 땅에서도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비록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는 지옥의 그림자를 맛보는 쓰디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환난과 인내와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와 같은 영적인 속성들 아름다운 성품은 이 세상에서는 가치 없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는 별볼일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소중한 성품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하는 사람으로서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서환란을 받는 것과 주님을 섬겨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 인내하는 것과 그리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심이고 원동력이었고 어떤 환란과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섬겨갈 수 있는 심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성품은 이 땅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꾸준하게 마라톤으로 끝까지 섬겨가려면 우리가 주와 비 같은 겸손의 종을 겸손의 종들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같은 열매들이 우리 속에 풍성이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종 디모대의 신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리포스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디모대를 향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다른 사람과 동역을 잘하고 온유한 겸비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또 모임에서 잘 양육하며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디모데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만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는지요. 여기에 디모데는 자기를 구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델은 진정 주의 마음을 갖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선배 일꾼인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적이었습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디모데는 기꺼이 2인자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곳곳에서 보면 모두가 다 1인자 되기를 기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자만을 알아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 얼마 되지 않을 때 동계올림픽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1인자, 이 금메달 딴 사람들만을 키워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은 1인자만을 알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여기에 디모데의 삶에 관해서 몇 장, 이곳에 몇 구절에 대해서 길게 그의 삶을 아름답게 묘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바울처럼 사도 더 그렇게 드러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바울 뒤에서 그를 기꺼이 도우려고 하고 마치 아비처럼 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기꺼이 선임자들을 섬기고 선배 일꾼을 섬기고 기꺼이 그 가운데 이인자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디모다처럼 이인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앞선 선배를 섬기고 앞선 동역자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귀중한 인물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이런 아름다운 본과 그리고 그를 쫓는 디모데의 본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종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떼를 치대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자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본이 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몇년 이 전에 태국에 있으면서 아이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세탁소를 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 영어로 서번트 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섬기는 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아, 잠언 3장 6절에 말씀 보면, 주님의 제자로서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되고 우리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세울 때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돕는 인도자, 멘토에게 단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앞서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향해서 단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기꺼이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도자는 고자세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피양육자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이 제자 양육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의 이 양육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회 주신 동역자들 인해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형제들 생각하면서 나와 같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때로는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서로 갖게 된 함께 주님을 섬겨오고 오랫동안 함께 섬겨왔던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인정해주면서 함께 동역함으로 이 동역의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 잡는 사역을 교회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또 다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양떼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양육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고 붙들어주는 그런 세우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슨 우리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 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나보다 더 어린 성도를 향해서 그와 만나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겸비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만나서 격려해 주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 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세워 줘서, 그를 계속 주 안에 붙들어 세워 주는 삶을 살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 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결코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섬기하고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었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심지어 세 번이나 부인했던 배도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질문한 이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양떼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사람을 대장하는 모든 사람을 돕는 그런 교회의 목자요 그리고 장로로 섬기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소목자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양떼를 섬길 수가 있고 그 다른 성도를 섬기되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